또 지금 어둠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녀상 또 이곳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윤석열의 자격 상실과 퇴진을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퇴진. 오늘 이 자리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이를 낸 겁니다. 이곳 풍남문 광장은 순교의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인 권상년, 윤지충 순교자가 피를 흘린 땅입니다. 또 동학혁명의 김계남 장군이 목숨을 아낀 곳이기도 하고 전봉준 장군은 이곳에서 서울로 압송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지금 어둠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녀상 또 이곳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윤석열의 자격 상실과 퇴진을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퇴진. 촛불행동이 31차례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레드카드 제시는 돌이킬 수 없는 윤석열 퇴진의 서곡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김혁식 신부님과 아까 껴안은 거 보셨죠? 제가 통곡할 뻔했습니다. 촛불행동이 31차 집회를 가졌는데 나누어 보니까 32, 31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주에서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정의가 될 겁니다. 정의는 역사의 빛이 될 겁니다.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독재 정권이 3.1운동의 정신을 앗아가버렸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습니다만 3.1운동의 정신은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3.1운동은 재현될 것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각 교구별로 곧 월요 순회 시국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그 순서와 방법은 미사 후에 비상시국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쪼록 짓밟히고 아끼운 상실의 마음이 천주교 정의위원 전국사재단의 이런 결정으로 위로받기를 희망합니다. 힘내십시오.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갑시다. 웃으며 싸우는 사람들 앞에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괜찮겠죠? 혹시 신앙이 없는 분들도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간구를 담아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인데 천주교 미사에 익숙치 않아서 아까 좀 열심히 배웠습니다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이를 낸 겁니다. 물러섬이 없을 겁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시며 아버지신 하나님, 당신의 딸들과 아들들 이곳에 아름답게 모였습니다. 모두가 뜨거운 가슴으로 간구합니다. 역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구루터기가 마침내 거대한 숲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 안에 펄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온전히 들어 쓰셔서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비배침과 이 땅의 절규가 모두 감격적인 환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 이 땅에 가난하고 핍박받고 눈물 짓고 억울해하며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하고 부르짖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뜨거움이 들불이 되고 역사의 횃불이 되는 위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빨간아재 채널 5년차를 맞으면서 처음으로 멤버십 회원가입 기능을 오픈합니다.
그동안 이러저런 이유로 멤버십이나 계좌 후원, 협찬 광고, 쇼핑몰 뭐 이런 기능을 일절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이젠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원가입으로 보내주시는 응원은 누군가는 꼭 달려가야 할 현장에 주저없이 달려가서 누군가는 전해줘야 할 소식을 충실히 전해드리는 데 소중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은 이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영상 아래 설명란에 후원 계좌도 공개를 해놓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송을 위한 멤버십 회원, 여러분의 많은 가입을 바랍니다.